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로맨저스 형사법 총괄팀장 허정입니다. 잠깐 거수 한번 해볼까요? 올해 그 13회 변호사 시험 응시하셨던 분들 잠깐 한번 거수 좀 보셨어요? 네, 거의 대다수네요. 예, 저는 앞에서 이제 윤나 교수님이랑 많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저희 로벤저스 총 선생님들께서 다 출동한 이유는 그만큼 3, 4월 관리반 시작이 중요해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변호사 그 오탈 뭐 소위 말하는 오탈자들이죠. 오탈자들의 그런 불합격률이 더 올라가는 것이 저희 변호사 시험의 그 시험 구조랑 좀 연결이 돼 있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발표가 거의 4월 말에 나죠. 그 발표 나와가지고 마음 잡고 바로 공부하는 시작하는 사람도 없고 작년에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12월은 사실상 그냥 버티기지 공부하는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저희한테 남는 시간이 6개월인데 그 6개월 동안 11과목을 한 달에 한 과목도 보지 못하고 시험 보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그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패배하는 원인이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 구조랑도 연결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가 지금 13회 시험부터 CBT 방식이 시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저희 채점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채점하기가 수월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제 기관에서는 또는 이제 교수님들께서는 아직까지 그거를 우리가 합격자 발표를 좀더 앞당기겠다 그런 말들이 없죠. 그럼 결국엔 올해도 역시나 4월 말쯤 돼야 발표가 날 건데 아마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8개월을 열심히 달린다고 해도 사실상 한 달에 한 과목도 제대로 볼수 없는 시간이 계산이 나와요, 산술적으로. 그렇다면 사실상 진짜로 목숨 걸고 공부하지 않는 이상은 예년이랑 거의 다를 게 없이 시험장에 들어가는 건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제가 3, 4월 관리반의 필요성을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분명히 올해 시험을 쳐보셔서 알겠지만 내가 지금 모든 과목, 11법이 모든 과목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일단 자기 상태 파악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랑 상담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과목이 뭐가 부족한데 이 과목을 지금 2, 3, 4월을 통해서 좀 보완해야겠다. 이렇게 보완을 하신 다음에 기본기를 충분히 쌓으신 다음에 그 사례용 위주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충분히 실력이 올라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구미호 선생님도 말씀하셨고 객관식이 12개, 13개 를 지표로 삼아 주셨으니까 저희 반 학생들 작년에 50명이 조금 넘었거든요. 제가 운영한 단톡방 저는 30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쿼리를 따라하는데 형사를 30개 밑으로 만든 그건 말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 30, 30, 50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여행 가셔도 되는데 그 아래만 조금 좀 애매하죠. 30, 30, 50 아래로 맞으면. 그래서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저희 선배님들 뭐 김양 변호사님 또 윤다 교수님 또 우리 박도 선생님 비롯해서 우리 원래 이 기라성 같은 일상 강사님들이 다 준비를 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하면 됩니다. 그래서 3, 4월에 관리반 필요성은 사실 4월 이후에 그 어떤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미리 조금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오늘 결단이 정말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윤동현 교수님께서 잠시 편승이라는 단어를 쓰셔서 제가 왜 그러면 하필이면 로벤이냐 그죠? 여러 시중에 여러 관리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저는 이제 비행기를 좀 많이 탔었는데 제주도나 부산 갈때이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을까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근데 저는 중국 노선을 많이 탔는데 중국 비행기는 뭐 기류가 좀 불안정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불안해요. 한 4시간을 탔는데도 아 이거 죽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 가끔 들거든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 여러분 뭐 저도 타보진 않았지만 아마 미주 노선으로 가는 최근에 나왔던 기종 중에 가장 좋은 게 A380이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거기 타본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그거는 비즈니스석을 타지 않다고 하더라도 뭐 엄청나게 자리도 넓고 엄청 쾌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A380 타고 뭐 이게 또 추락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저희 로벤이 아마 A380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그 관리의 신이신 우리 윤정 교수님을 기장으로 해서 이제 김양 변호사님 또 박도 선생님 그리고 공 변호사님 또 그리고 이제 신진이 우리 조청환 변호사님과 제가 이제 받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팀보다도 이 원팀 구성이 되게 좋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설명할 때 이렇게 모든 선생님들이 빠른 시작 관리반 이렇게 참석하신 건 거의 못 보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일단은 1차적으로 윤정 교수님의 상담을 통해서 진단을 내린 다음에 협진이 가능해요. 이 친구는 문제가 있다. 여리로 보내라고 하면 이분께서 또이 담당 선생님 그거에 진단을 내리시고 그 부분을 빠르게 보완을 해주시거든요. 그럼 사실상 이거야말로 가장 좋은 효율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 경유 비행기 타고 목적지 얼마든지 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A380 타고 여러분들 직항하시는 게 합격에 있어서 가장 좋은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워낙에 이제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의 그 명성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조청환 변호사님, 저는 또 이제 신진 세력으로서 저희만의 또 무기가 있을 건데 그건 저희가 100번 말하는 것보다는 오늘 이제 변호사님이 되실 분들이죠. 임 변호사님께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정말 이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훨씬 더 많이 들어오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이제 총괄 팀장으로서 형사법은 제가 약속 드릴 수 있습니다. 8개월 만에도 제가 무조건 형사법은 55점 이상 30기 미만인데, 하물며 지금 두 달 빨리 시작하는데 그거를 못 만든다고 말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형사법, 공법, 민사법 전혀 걱정하실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아까 윤도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편승 14시간 동안 편안하게 주무시면 됩니다. 물론 뭐 주무시면 안 되고 공부를 하셔야겠지만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좀 바빠요. 그래서 제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